광복 70주년 DMZ 평화통일기원 구국연합성회가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민문화재 조직위원회 주최를 열렸습니다.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 됐던 월요평화기도회 지도자인 크리스토프 본네베르거 목사는 칼을 쟁기로 바꾼 사랑으로 독일 통일이 이뤄진 것처럼 마지막 분단국인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룩한 통일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DMZ 국민 보훈메달 헌정식과 6.25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 북한 지역교회 재건과 선교,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뉴스였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